레드팀 놀이터에서 불이 났어요. 재밌겠다. 맞아. 야호! 진짜 재밌다. 이번엔 빙글빙글 미끄럼틀 타자. 좋아. 우와! 재밌다! 나도 빨리 타고 싶다! 엘리베이터가 왜 안 오지? 그러게! 어쩌지? 블루레스키팀 도와주세요!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어? 레키, 트윈, 출동 바란다! 알겠어! 블루레스키팀 출동! 엘리베이터 안에 꼬마 자동차가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 뭐? 어서 가서 구해줘! 어떡해... 블루레스키팀! 여기에요, 여기! 너흰 괜찮니? 네!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네! 어? 트윈! 이쪽이야! 응! 이야! 괜찮니? 네! 어? 서두르자! 응! 이야! 어서 가자! 네! 어! 우선 내려가자! 헤이, 도와줘! 엘리베이터에 불이 났어! 뭐? 에어, 화재가 발생했어! 출동이야! 알겠어! 에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뭘? 우린 애들을 정비소에 데려다 주고 돌아갈게.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안 다쳤어. 다행이야. 그럼 먼저 돌아갈게. 잘 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전 성공. 소방차 프랭크, 중장비들이 공사장에 갇혔어요. 으쌰! 크리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엥? 온통 먼지 투성이가 됐네. 얼른 세차하러 가자. 어? 어? 웬 폭죽이지? 우와, 재밌겠다. 우리 폭죽 몇 개 터뜨려보자. 좋아. 에? 우와! 예쁘다! 진짜 재밌었어! 맞아! 이제 그만 정리하고 돌아가자!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불이잖아! 어떡하지? 어? 모래로 불을 끄자! 불이 안 꺼져!
안 되겠어. 우선 나가자. 도와주세요, 레스큐 팀!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프랭크, 앨리스, 출동 바란다! 레드 레스큐 팀, 출동! 프랭크, 앨리스! 공사장에 큰 불이 났어. 그 안에 크리스와 포포가 갇혀있어. 서둘러줘. 뭐? 알겠어. 저기다! 이런... 크리스! 포코! 여기야! 어서 나가자! 불길이 너무 세. 지원 요청! 지원 요청! 헤어! 프랭크를 도와줘! 알겠어! 헤어! 여기야! 프랭크! 다행이야! 크리스, 포코, 괜찮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미안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안 다쳐서 다행이야.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응? 잘 가. 레드팀 고마워. 오늘도 작전 성공. 슈퍼타이어 컷! 구덩이에 빠진 배드카를 구해라! 심심해, 구리! 장난 전화 구리? 길에서 폭죽 터뜨리기 구리? 근데 또 잡혀가는 건 싫다, 구리. 맞다, 구리. 뭐 재밌는 거 없냐, 구리? 못 잡게 하면 되지. 빨리 타봐. 배드카, 도대체 뭐냐, 구리? 이렇게 빠르면 절대 못 잡을걸? 멋지다, 구리! 근데 구리, 리키 녀석도 만만치 않다, 구리. 장난치지 말걸. 그럼 엄청 빨리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냐, 구리? 3초면 되거든. 배드카 최고다, 구리! 아이, 진짜 빠르다, 구리! 이 정도면 안 잡히겠다, 구리. 근데 왜 안 오냐, 구리? 벌써 3초 지났다, 구리. 뭐지, 구리? 배드카! 무슨 일이냐, 구리? 배드카, 어딨냐, 구리? 어딨냐, 구리? 뭐지, 구리? 배드카다, 구리! 웃겼다, 구리. 얘들아! 저기다, 구리! 어디지, 구리? 이게 뭐냐, 구리? 괜찮냐, 구리? 어떡하냐, 구리? 우리가 꺼내주자, 구리! 이걸로는 택도 없다, 구리. 어쩔 수 없지, 구리. 레스큐 팀 도와주라, 구리.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레키, 출동 바란다.
이번엔 너구리들이 도움을 요청했어. 응? 베드카가 구덩이에 빠졌다는데 일단 가서 봐줘. 알겠어. 장난 전화인 거 아니야? 여기다 구리. 어? 진짜네? 금방 구해줄게. 어? 어? 안 돼! 제이, 도와줘! 혼자서는 안 되겠어. 구덩이가 너무 깊어. 뭐? 이건 아니고. 어, 칸! 슈퍼 타이어를 장착해야겠어. 응. 출동. 우와, 칸 멋지다.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응? 오늘도 작전 성공! 블루 레스큐 팀, 주사는 무서워요. 오늘 검진 잘할 수 있지? 다 왔다. 어? 캐리, 아기차들도 어서와. 안녕하세요. 검진이 처음이라 다들 긴장했구나. 그럼 난 다시 올게. 아기차들 잘 부탁해. 금방 검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무서워. 주사가 엄청 크면 어떡하지? 이게 무슨 소리지? 주사 무서워. 도망가자. 저게 뭐지? 나 좀 빠른 듯. 오,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와, 조심해. 미안, 아까 잠꼬대가 심했지? 깜빡 잠들었네. 나쁜 꿈을 꿨나 봐. 얘들아, 많이 기다려. 어? 다들 어디 갔지? 위험할 텐데. 도와줘! 레스큐 팀!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전대원 모두 출동 바란다. 블루 레스큐 팀 출동! 아기차들이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났어. 어서 가서 구해줘. 알겠어. 괜찮니? 갑자기 바쁘고. 어? 아이고, 못을 밟았구나. 걱정 마, 내가 왔으니까. 자. 무서워. 이런, 좀만 버티렴. 에? 됐다. 어? 여기 있었구나. 이제 괜찮아. 날 따라와. 네. 힘들어. 뭐? 레스큐 팀! 하마터면 놓칠 뻔했네. 정말 다행이야.
아기 차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어? 얘들아! 그래리! 우리가 잘못했어요. 검진이 그렇게 무서웠어? 아니요! 어? 우리 빨리 검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팀처럼 멋있는 어른이 될 거예요. 뭐? 고마워! 잘 가! 감사합니다! 이제 가볼까? 오늘도 작전 성공! 어? 준비 출연! 준비 출연! 블루팀 지원 바란다! 네? 블루레스큐 팀 출동! 달려라 달려라 오토바이 쿵쾅쿵쾅 달려라 좀비 좀비 오토바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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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팀 싱싱쌩쌩 달려라 블루 블루팀 달려라 달려라 초록불에 멈추고 빨간불에 건너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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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멀리 멀리 퍼져라 지루한 교통질서 누가 누가 지키나 저주에 걸리면 뭐든지 내 맘대로 나 잡아봐 먼저 준비! 달려라 빌루팀 싱싱쌩쌩 달려라 빌루 빌루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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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쿵쾅쿵쾅 달려라 좀비 좀비 오토바이 달려라 달려라 좁은 길 위험한 길 어디든 달려라 안돼! 좀비 오토바이 빨리 빨리 달려라 위험해! 멈춰! 좀비! 레드 레스큐 팀 대 블루 레스큐 팀! 어? 건물에 불이! 레스큐 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긴급사망 발생! 레스큐팀 출동합니다! 누가 누가 더 빨리 도착할까요? 바로 빨간! 우린 빨간 자동차 빨간 자동차 빨간 자동차 우린 빨간 자동차 빠르고 용감한 빨간색 빨강! 우린 레드 레스큐팀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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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사이렌 비포 비포 빨간 우릴 혼내주지! 어디야? 바람! 우린 파란 자동차 파란 자동차 파란 자동차 우린 파란 자동차 강하고 힘센 파란색 파랑 우린 블루 레스큐팀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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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사이렌 삐뽀 삐뽀 어디든지 달려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는지 보자고 레드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레드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언제든 불이 나면 레드 팀 출동해요 용감한 빨간 자동차 오예 블루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블루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도움이 필요하면 블루 팀 출동해요 힘이 센 파란 자동차 oh, yeah! 레드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레드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활활 타는 빨간 불도 우리는 무섭지 않아 용감한 빨간 자동차 아니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블루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우리는 힘들지 않아 힘이 세 파란 자동차 아니 비용 비용 레드 레스큐 팀 비용 비용 위용 위용 블루
레스큐팀 위험 위험 삐뽀 삐뽀 달려가요 삐뽀 삐뽀 구조해요 우리 팀이 가장 멋진걸 오예 어? 우와 진짜 예쁘다 위험한 장난은 하면 안 돼 저희 그냥 폭죽을 가지고 논 거예요 맞아요 블루팀! 위험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했어야지 어? 너희가 먼저 폭죽을 껐잖아 레드팀 너희 잘못이야 아니야 블루팀 너희 잘못이지 너희 잘못이야 싸우지 마세요 맞아요 어? 다유 넌 파란색이니까 우리 편을 들어야지 뭐? 가니 그럼 넌 빨간색이니까 우리 팀이야 치 가자 다유 가니 우리도 가자 네 나는 초록색은 비켜주세요 자 잘했어 다유 뭘요 아니 너 정말 용감하구나 감사합니다 제일 빠른 건 파란색이라고 아니 빨간색이 제일 빨라 아니야 빨간 자동차 빨간 자동차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파란 자동차 파란 자동차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어떡해 하이시킬 방법이 없을까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어때? 출동이다 어? 어? 아무 일도 없는데? 어? 움츠카부 어? 내가 너무 이기려고만 했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저기 레드팀 미안해 미안 서로 도우면서 했어야 했는데 맞아 레드팀 덕분에 불을 끌 수 있었어 아니야 우리도 미안해 우리도 블루팀 덕분에 넘어진 차를 구할 수 있었어 우리 이제 다이하자 놀이터가 없어졌어요.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숨을 걸 그랬어. 둘 다 이렇게 금방 들키다니. 그러니까 잘 숨었어야지. 그래도 로기는 찾기 힘들걸? 과연 그럴까? 없네. 로기! 여기도 없고. 내가 만약 로기라면 숨을 만한 데가... 아, 그래! 로기! 찾았지롱!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절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다요, 로기가 거기 숨은 걸 어떻게 알았어? 어디든 숨어보라고. 난 너희가 어디에 있든 다 찾아낼 자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미끄럼틀 탈까? 응. 야호! 방금 소리는 뭐지? 신나다! 가니, 왜 그래? 아까... 얘들아, 둘이 동시에 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번엔 우리 넷이 다 같이 타는 거 어때? 뭐야? 재밌겠다! 좋아! 안 돼! 아니, 왜? 사실 아까 미끄럼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에이, 확실해, 가니? 설마, 그럴 리가. 뭐 멀쩡하기만 하구만. 그렇게 무서우면 타지 말든가. 뭐? 난 안 무섭거든? 잠깐! 얘들아, 같이 가! 얘들아, 아무래도... 그럼 출발! 야호! 아니, 괜찮다고! 거봐! 아무 일도 없잖아. 뭐야! 와! 미끄럼틀이!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제 어쩐다? 많이 망가진 건 아니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얘들아! 당분간 놀이터에서는 못 놀겠어. 네?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어떡해. 아까 그만 탔어야 했는데. 넷이 한꺼번에 타지만 않았어도. 예, 로기 때문이야. 뭐라고? 너희도 다 같이 탔으면서. 그건 네가 괜찮을 거라고 해서. 난 위험할 거라고 했거든. 로기,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너희 정말? 이제 어디서 놀지? 다 나 때문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정말 치사해. 다들 내 탓만 하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파이어버드가... 어? 내가 망가뜨렸어. 그랬구나. 어떡하지?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접착제를 사왔어. 이게 뭔데요? 자, 이걸 바르고 이렇게 붙이면... 어때? 고쳐졌지? 우와! 정말이다! 그렇다면
나도 접착제만 있으면 미끄럼틀을 고칠 수 있는 건가? 좋아! 이 로기님이 반드시 고쳐주겠어! 꼬마 버스 타요! 네? 놀이터를 철거한다고요? 그럼 앞으로 어디서 놀아요? 아이, 걱정하지 마. 새로 만들 거야. 새로요? 새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어. 낡은 놀이터는 헐리고 완전히 새로운 놀이터가 너희에게 생긴다는 거야. 와! 새 놀이터라니! 최고예요! 그런데 로기는 아직 안 들어왔니? 아, 그게 곧 오겠죠. 새 놀이터 소식은 저희가 전해줄게요. 그래, 로기도 좋아하겠지? 네! 내 탓이라고? 곧 다 나한테 고맙다고 할까? 다들 수고했어. 어? 역시 철거 작업은 힘들다니까. 피곤해. 중장비들이 놀이터에 왜 왔지? 설마 놀이터를 고치나? 놀이터는 내가 고칠 건데. 응? 어? 어떻게 된 거야? 놀이터가 없어졌어! 말도 안 돼! 어떡해! 그럼 혹시... 역시 철거 작업은 힘들다니까. 철거? 놀이터가 철거됐다고? 믿을 수 없어! 이게 다 뭐야? 접착제가 왜... 안 떨어져! 로기가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네... 이렇게 늦게까지 어떻게 된 거지? 너희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금방 돌아올 줄 알고... 아, 어딜 간 거야? 하나 언니! 어?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하트! 마침 잘 왔어! 혹시 오늘 로기 못 봤니? 로기요? 아, 아까 낮에 만났어요. 접착제를 많이 파는 곳을 묻던데요. 접착제? 네, 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다고. 접착제라고? 접착제로 뭘 하려고?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마냥 로기라면... 설마... 그거야! 하나 누나, 저 로기가 있는 곳을 알 것 같아요. 같이 가, 타요! 얘들아, 어디 가? 로기롱이, 롱롱이, 성공한지 고마워. 로기롱이, 로기롱이. 우리의 놀이터가, 우리의 추억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처음 보는 건물이야. 우와!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놀다 갈까?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놀이터가... 응? 이미! 로기? 응? 뭐? 로기라고? 아, 시원해. 이제 좀 괜찮니? 네. 타요가 못 찾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타요, 로기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그랬잖아. 난 너희가 어디에 있든 다 찾아낼 자신이 있다고. 뭐? 로기, 미안해. 우리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미끄럼틀은 다 같이 탄 건데.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나 때문에...
나한테 소중한 놀이터가 없어져버렸잖아. 뭐? 어? 걱정마. 새 놀이터에서 더 재밌게 놀면 되지. 놀이터가 없는데 어디서... 뭐? 새 놀이터? 놀이터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로기. 네? 정말이야? 응, 거기에 새 놀이터가 생길 거래. 응, 정말? 그러니까 놀이터에 대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모두 알려줘. 네! 우와하하! 어, 잠깐! 그럼 이거 다 내 덕분 아니야? 뭐? 내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새 놀이터가 생기는 거잖아. 다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뭐라고? 로기 너! 꼬마 버스들 간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새 놀이터는 어떤 모습인지 기대되네요. 시투의 비밀 놀이터.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놀이터에 놀러가고 있어요. 우리 숨바꼭질하고 놀자. 그래, 미끄럼틀도 타자. 먼저 간다. 같이 가. 루키, 페트. 안녕? 너희들 놀이터에 놀러왔구나. 네. 어쩌지? 안전점검 때문에 놀이터에 못 들어가는데. 위험한 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거든.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마 며칠 걸릴 거야. 며칠씩이나요? 잠깐만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위험해서 안 돼. 네, 알았어요. 패트, 아이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하나. 시트 왔어. 꼬마 버스들은? 아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거야.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놀이터 안전 점검한대요. 정말? 그럼 당분간 놀이터에서는 못 놀겠구나. 네, 저흰 가볼게요. 이젠 어디 가서 놀지? 그냥 잠이나 자야지 뭐. 많이 속상한가 봐. 하긴 놀이터 말고는 꼬마 버스들이 놀만한 곳이 별로 없으니까. 시투는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어? 그땐 주차장 놀이터도 없었잖아. 어렸을 때? 비밀 놀이터. 비밀 놀이터? 그래, 거기가 좋겠어. 나 좀 나갔다 올게. 시투! 크리스, 저쪽 구덩이에도 시멘트를 부어줘. 알았어. 보코, 돌멩이 잘 부어. 맥스, 저 모래를 시멘트와 섞어줘. 바닥은 내가 정리할게. 빌리. 시투, 여긴 웬일이야?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잠깐만, 이 모래만 좀 지우고 올게. 빌리, 다 끝났어? 물어볼 게 뭔데? 혹시 비밀 놀이터 기억나? 패트랑 같이 놀던 곳 기억나지? 거긴 왜? 꼬마 버스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볼래? 그거 재밌겠는데? 패트도 데려가자! 그래, 좋아. 시투와 빌리는 패트에게 비밀 놀이터를 기억하는지 물어봤어요. 비밀 놀이터? 그런 곳이 있었나? 기억 안 나?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데 있잖아. 그래! 얘들아, 우리 술래잡기 하자. 안 돼. 부바가 자고 어디에서 날리면 위험하댔어. 맞아. 그럼 부바한테 혼날 거야. 괜찮아. 안 걸리면 되지. 그런가? 그래. 나 잡아봐. 패트, 거기서! 얘들아, 안 돼! 후후! 못 잡을까? 야하! 빨리 잡아보라니까! 천천히 좀 달려! 패트, 위험하다니까! 이 녀석들! 차고에서 달리면 위험하댔지? 야! 부바다! 도망쳐! 같이 가!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라고!
여봐, 혼난다고 어? 했잖아. 그래도 잘 놀았잖아. 헤헤헤, 어? 그러게. 와, 자고지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어디 가서 놀지? 아, 매트한테 응? 한번 물어보자. 매트는 어?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럼 되겠다. 좋아. 오. 놀만한 곳이 어디냐고? 응,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곳. 막 달려도 괜찮은 곳 말이야. 남산에 괜찮은 곳이 있다던데? 남산에? 남산은 사람도 많고 복잡하잖아. 아니야, 산책로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있다고 들었어. 우와, 그럼 빨리 가보자. 고마워, 매트. 매트! 매트, 안녕! 안녕! 기억나! 매트가 가르쳐준 곳이잖아. 지금 꼬마 버스들도 놀만한 곳이 없나 봐.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소개해주자. 그래! 거기라면 꼬마 버스들도 안전하겠네. 야, 이거 왠지 기대되는걸? 패트! 같이 가! 시트와 패트, 빌리는 다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비밀 놀이터를 찾아 나섰어요. 꼬마 버스들이 좋아하겠지? 그럼, 우리도 재밌게 놀았잖아. 네가 제일 신났었지. 그랬었나? 빨리 따라오라고. 분명히 여기에 입구가 있었는데. 여기 맞아? 분명히 이쪽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자. 너무 무서워. 괜찮은 것 같아. 우리도 가보자. 빌리! 얘들아! 저기 좀 봐. 우와! 그땐 빌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입구를 찾았었는데. 맞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빌리! 빌리가 또 입구를 찾아낸 것 같은데? 우리도 가보자. 그래. 꼬마 버스 타요! 빌리! 이게 뭐야? 우리가 꾸며놓았던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잖아.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이야.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우와! 대단해! 여기 좋은데? 우리가 놀이터로 꾸며보자. 그래, 점프대도 만들자. 내가 좋아하는 라바콘도 놓고. 좋아, 이제 여긴 우리만 아는 비밀 놀이터야. 왠지 멋진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예전처럼 다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예전처럼? 깨끗이 치우기만 하면 다시 멋진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야. 녀석들 좋아하겠는데? 그럼 시작해보자. 시트와 패트, 빌리는 꼬마 버스들을 위해 밤새 비밀 놀이터를 정비했어요. 와, 심심해. 나도. 놀이터에 한번 가볼까? 아침에 가봤는데 아직도 닫혀 있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냥 몰래 들어가서 놀자. 얘들아. 시트. 저기 그게 아니다요. 너희들 재밌는 곳에 가볼래? 재밌는 곳이요? 꼬마 버스들과 피넛은 시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자, 이쪽으로. 네.
나왔어? 어? 여기가 어디예요? 한번 내려가 볼까? 자, 아시트 같이 가요. 우리도 가보자. 우와! 멋지다. 너희들 왔구나. 안녕 얘들아. 패트랑 빌리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비밀 놀이터야.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냈지. 정말요? 어때? 여기 마음에 드니? 네, 정말 멋져요. 남산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선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건 말이야. 내가 직접 보여주지. 패트가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자, 간다. 저도 해볼래요. 나도. 우리도 오랜만에 술래잡기나 할까? 그래, 좋아. 나 잡아봐라. 패트, 거기서. 패트 저런 모습 처음 봐. 빌리도 즐거워 보이는 걸. 시트도. 거기서. 저희도 같이 놀아요. 시트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이젠 꼬마 버스들의 장소가 되었답니다. 놀이터 반장을 뽑아요.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요. 그런데 노는 모습이 좀 위험해 보이네요. 질서 있게 차례차례. 위험하잖아.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하지만 아니야. 안 내려가고 뭐 하는 거지? 빨리 가자고.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친구들이 정비소에 왔어요. 대체 너희들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야? 이게 다 스피드 때문이에요. 아유, 내가 뭐? 타요랑 로기 때문이지. 뭐라고? 우리가 뭐?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좋을 수가 없을까? 아, 그래! 이러고 한 거야? 네. 다들 모였니? 네.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놀이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서 놀이터의 질서를 지켜줄 놀이터 반장을 뽑으려고. 놀이터 반장이요? 우와, 멋지다. 귀찮게 반장은 무슨. 놀이터 반장이라고? 놀이터의 대장이란 거잖아. 얘들아, 나 반장 꼭 하고 싶어. 아니, 네가? 그러니까 너희들 도와줄 거지? 야, 샬! 나도 반장 한번 해볼까? 에? 왜? 놀이터 반장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 쌩쌩 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야호! 토니, 너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 내가? 맞아, 토니 넌 교통규칙도 잘 알잖아. 그래, 한번 해봐. 그런가? 하긴 놀이터의 질서를 지킬 차는 나밖에 없지. 자, 그럼 후보가 되고 싶은 자동차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가 반장이 되겠다고?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나서길 잘했지. 자, 일단 라니, 토니, 스피드가 나왔구나.
또 나올 사람 어? 없니? 아이, 저런, 어서 가서 치워야겠다. 아, 그럼 너비까지. 어? 이렇게 네 대가 반장 후보야. 네! 그게 아닌데. 그럼 반장 후보들은 내일 각자 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준비해줘. 네! 어쩌지?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후보의 발표를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한다. 꼬마 버스 라니!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예쁜 우리들의 놀이터 버스 차고지의 요정 라니입니다. 라니! 라니! 이야, 라니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자동차들이 절대 난폭하게 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엄청 예쁘게 꾸밀 거예요. 꽃무늬도 그리고 예쁜 색도 칠하고. 우와, 그거 좋은데. 라니 최고야. 그러니 저를 꼭 뽑아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치?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피드! 마음껏 놀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 번개처럼 빠른 차, 스피드입니다! 멋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놀이터를 전부 경주장으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쌩쌩 달리게 만들겠습니다! 뭐? 그럼 반장이 있으나 마나잖아. 그리고 온 도시를 놀이터로 만들어서 맨날 맨날 놀 수 있게. 일단 내려가자. 왜? 아직 내 말 다 안 끝났단 말이야. 빨리 가자니까. 여러분! 역시 스피드는 엉뚱해. 꼬마 버스 타이어! 그럼 이번엔 세 번째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니! 저건 빅이잖아? 분명 토니라고 했는데? 요 놀이터에 꼭 필요한 안장은 누구? 친구들을 지켜주는 반장은 누구? 토니만이 그런 반장 될 수 있다고 스테이 꼬마트럭 토니! 꼬마트럭 토니! 다같이 반장은 토니! 안녕하세요. 교통박사 토니입니다. 역시 토니라니까. 여러분, 요즘 놀이터 질서가 엉망입니다. 덕분에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전 놀이터에 확실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안 지킨 차는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하겠습니다. 와!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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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토니야. 믿음직한걸? 근데 좀 무섭다. 다들 토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 샤이. 어? 나 아무래도 불안해.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그럼 마지막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차 러비입니다. 청소하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어머? 러비는 혼자 나오네? 여러분, 전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를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안심하고 깨끗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지금 저희를 따라오시면 최고급 엔진 오일을 나눠드려요! 녀석? 러비야, 어떡하니? 전 괜찮아요. 아, 알 수 없지. 얘들아,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네!
이렇게 지저분하면 누군가 다칠지도 몰라. 어? 드디어 반장 선거 날. 투표를 마친 자동차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반장은 누가 될까?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표는 라니. 어차피 난 안 되겠지. 아, 표가 이제 별로 안 남았네. 어?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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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라니? 러비? 야! 셋이 동점이잖아. 우와! 여기 보자. 마지막 표의 주인공은? 청소차 러비입니다. 러비가 1등이라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모두 러비를 뽑았는 걸. 그럼. 언제나 묵묵히 놀이터를 청소하던 러비의 모습을 보면서 러비가 꼭 반장이 돼줬으면 했어. 나도야 러비. 축하해. 얘들아, 정말 고마워. 가장 중요한 건 러비처럼 놀이터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네. 러비야, 난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우린 놀이터를 아끼는 마음이 부족했나 봐. 아니야, 너희도 앞으로 같이 도와줘. 응. 그나저나 왜 난 한 표도 안 나온 거지? 야 샤인, 너 대체 누구를 뽑은 거야? 아, 저 그게 난 네가 한 표도 안 나올 줄 모르고 러비를 뽑았지 뭐. 뭐? 결국 놀이터 반장은 러비가 됐네요.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잘 부탁해요, 러비 반장.